피팅을 엄청 많이 하고 다 적셔봐. 어떻게 그거를... 느낌이 나오는지. 아 근데 진짜 프로들은 그래. 프로들은 진짜 적셔봤어요 집에서. 어, 프로들은 다 해봐요. 이거 왜 나 프로인데 왜 안 믿어요? 현아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쇼 조현아의 목요일 밤. 오늘 여러분 이 정말 더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핫하게 달궈줄 새로운 썸머 퀸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되게 그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네. 나는 그 이미 물에 젖은 상태로 들어올 줄 알았어. 웹보이처럼. 아 진짜요? 요즘 제일 뭐 핫한 권은비 씨가 예. 권은비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딱 권은비 스타일로 아쿠아리움. 아 그래서 여기 아쿠아리움 스타일로 파랑색 섀도우랑 와 대박이다. 렌즈 파랑색 파랑색으로 끼셨네요. 대박. 주목밤 식구들한테 네. 예쁘게 또 네. 언더워터 스타일로 인사,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아 선배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은비입니다. 닥터 아돌의 베스트셀러 위솔보. 이제 위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게 된단 말이야. 요즘 위점막 보호는 필수야. 그래서 필수죠. 위솔보 이름에도 위가 들어가 있어. 닥터 아돌. 이제 감초 추출물, 뭐 유산균, 뭐 위는 물론 대변 활동에 너무 도움이 잘 돼가지고. 왜 유산균이랑 위보는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또 같이 한 번에.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눈치 빠르다. 그래서 우리 먹어보고 미숫가루 맛이요? 와 신기하다. 다이어터를 위한 레몬 맛. 아 지금 또 다이어트를 나 항상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근데 생각보다 레몬 맛이라 엄청 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쉬어요. 미숫가루 맛은 향이 엄청 고소해. 압축한... 근데 이게 장점은 위 보호 그리고 장 네. 다 한 번에 그거 맛있고 가루로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음식들 빨간 음식들을 먹기 네. 전에 우리의 위를 잘 보호하고 네 감사합니다 주님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이 방송 나가기 전날 컴백을 네. 한 상태잖아 지금 아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맞아 네 이제 아니 이제 그 방영되는 날 이 제가 데뷔 컴백을 했는 날 하고 다음 날 한 다음 날 아 8월 3일 오늘 오늘이 그럼 8월 3일인 것처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8월 3일에 보여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생길 일을 약간 예측, 우리가 예측하네. 상관한테 예측하게 해줄 수 있어 기회를 줄 수 있어 아,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뭐 기적적으로 쇼케이스가 끝났고요 오. 네. 그때 막 또 현우 선배님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그치. 아니 막 꽃다발 이런 거 안 보내셨는데 그치 아, 이런 거 감사해요 그럼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원해 맛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을 좀 소개해줘 타이틀곡은 더 플래시라는 곡인데요 약간 밀당하는 가사들이 좀 게임처럼 많이 담겨있어요 아, 한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네. 먼저 왔네게 I fell in love 포인트 안무랑 같이 했었어요 아니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네요 늦게 말했어 자,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춤추는 포인트가 그... 가사가 없어요. 그냥 구경해주시면 이쯤에서 아, 네. 뚜루두루두루 뚜루두루 툭툭 뚜루두루두 뚜루두루 툭툭 네 뚜루두루 네
아니 너 너무 근황이 핫하더라고. 워터밤 여신, 그러니까 워터밤 여신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 네.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터졌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야. 어때 기분이? 일단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막 의상이랑 막 무대에서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근데 하기 전에 피팅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셔서 피팅을 엄청 많이 하고 다 적셔봐. 어떻게 그거를... 느낌이 나오는지. 아 근데 진짜 프로들은 그래. 프로들은 진짜 적셔봤어요 집에서. 프로들은 다 해봐요. 이거 왜 나 프로인데 왜 안 믿어요? 프로들은 이거 다 적셔봐야 되잖아. 만약에 이녀 여기 놓는데 무거워가지고 내려가면 어떡해. 진짜 이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든 고난을 다 줘도 다 이겨내면 그 의상은 무대에 적합한 의상인 거야. 진짜로 네. 뭔지 알지? 네. 이거 가수들은 공감하는 거야 네. 진짜. 그럼 내일 또 전투 의상인 또. 이번 전투복은 무슨 특징이지? 이번 전투복은 이제 뭐랄까 서울 워터밤에서는 좀 심플한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좀 더 아기자기한 프릴이 있는 그런 가디건. 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좀 빨간가요? 제가 술 진짜 못해가지고. 아 근데 지금 예뻐. 되게 그 되게 청춘 잡지에 나오는 하얗고 핑크색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뮤직 토크 시대잖아. 네. 그래서 자이언티의 꺼내먹어 이거를 자주 듣는다고 들었어.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편하게. 너무 좋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제가 술 마시고 노래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꺼내먹어였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 이게 이거를 하나하나 집에 있는데도 여기 집이잖아. 여기 봐봐. 이거 봐. 집에 가고 싶지 가로치고 집에 있는데도 독심술 쓰나 봐. 네. 빨리 가자. 네. 꺼내먹어요는 왜 좋아해? 아 이거는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 너무 가사가 와닿아가지고. 나도 근데 아까 보니까 평소에 쓰는 말들더라.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 네. 집에 있는데도 그런 가사들이 진짜. 근데 그럴 때 또 야식 꺼내 먹잖아요. 그치? 냉장고가 두 개던데요? 언제 봤지? 한쪽은 음료수밖에 없어. 아, 왔어요? 너 약간 너 여기 시야가 넓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도 몇 개? 이러면 두 개?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너 시야가 넓은가 봐. 세탁기도 두 개던데. 너 언제 다 왔어? 그러면 우리 집에 또 두 개인 것은? 강아지 집. 어떻게 알았지? 강아지 용품이 많더라고요.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가방, 강아지 집, 그리고 여기 쌓여있는 강아지 배변봉투 이런 걸 봤을 때 강아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인데. 그럼 강아지 진짜 애정을 담아서 키우시는구나. 네. 얘 들어온 동안 다들 뭐 했어요? 쉴 때 주로 뭐 해? 전 캠핑도 좋아하고요. 나 캠핑 진짜 텐트 있어요 선배님? 나 다 있어. 텐트도 있고 차박 용품 다 있어. 저도 최근에 텐트 네이처 하이크 에어 텐트를 샀거든요. 에어 텐트. 네. 원래는 그 이게 폴대 하는 텐트 샀다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게 좀 편하게 하더라고요. 캠핑 친구는 누구 있어?
캠핑 친구는 일반인 친구. 아니 그리고 이제 러블리즈 예인 씨. 네. 아. 최근 근황을 찾아보는데 네. 영스트리트 17대 DJ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집안의 경사 이런 느낌 아닌가? 저희 팬분들 말로는 아 울림이 진짜 정말 좋은 스케줄 잡아다 주셨다라고. 아 회사 이름? 네. 실수 아직 없었어? 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막 좀 치명적인. 그러니까 브랜드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아 브랜드명. 네.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너튜브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잘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해봐 자연스럽게. 뭐 인별그램에서 보면. 그렇게 그렇게. 효과적이고요. 네. 네, 효과적인. 위 점막에 굉장히 효과적인. 네, 약간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어? 뮤지컬. 뮤지컬도 해봤고 라디오 DJ도 해봤고 아 애니메이션 더빙이에요. 아 그런 거 잘하는구나. 그런 거 이제 좋아해요. 아, 개인기가 많구나. 좀 펭수. 아 펭수? 펭수. 펭수가 이제 일본어. 성대모사. 일본어로 이제. 펭수 일본어 성대모사. 좀 짧아요. GPS 들어주세요. 가나자! 하나 더 필요하고. 하나 더요? 그 뭐야? 맹구요. 진짜 제대로 된 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게 아닌데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오늘 저희 하나의 목요일 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열심히 즐기다 가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 부분이 뭐예요? 나는 3, 1, 2 순서가 좋은 거 같아. 그 순서로 해보자. 3부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 나 그거 나 궁금한 거 있었어. 너 되게 중요한 거 막 이렇게 막 의논하거나 이럴 때 KCM 선배님하고 아 얘기 좀 많이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되게 특이한 인맥이다. 아 예능을 같이 했는데 너무 좋은 텐션이 거? 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전 저를 보는 줄 알았어. 언제 그걸 느꼈어? 이런 거 할 때요. 너 진짜 가지가지 나뭇가지다. 우리 하나 바나나를 먹으면 우리한테 바나나? 아 그런 이제 아재 개그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면서 약간 공감대 형성을. 그중에 뭐 제일 재밌었던 아재 개그 있어? 그 KCM 선배님 이제 이름 뜻이 그 코리아 제일 잘생긴 챔피언 모습. 맞지 오빠? 네. 코리아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챔피언 모습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코리아 조연아 목요일 밤에 나오고 싶은 챔피언 모습. 코리아 카스를 좋아하는 챔피언 모습. 코리아 이 굿즈가 갖고 싶은 챔피언 모습. 그냥 다 이렇게 다 때려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진짜 목요일 밤 하는 제일 웃겨. 성공한 거죠? 하영 선배님 웃기고 그니까 KCM은 권은비 챔피언 모습 왜 그리고 챔피언은 영어고 모습은 진짜 챔피언 모습이라는 말이 웃긴 것 같아 난 챔피언 모습에 한 표 드립니다 아무튼 뮤직토크쇼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어 작곡을 했다며 하이 네 맞아요 하이는 키싱부스라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약간 하이틴 감성으로 내가 널 좋아하지만 당하고 싶지만 하이틴 감성 네, 너무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로 얘기할게 하이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오. 첫 마디가 뭐야? 넌 마치 얼음 같아 I see yeah. 말도 못할 만큼 spicy yeah. 오. 약간 래퍼 같아 지금 조연아의 목요일 밤 근데 발음을 너무 지금 듣기 시작해 조연아의 조연아의 일요일 목요일이구나 코리아 최고 틀리는 챔피언 모습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어떤 자작곡 느낌 이런 거 중에 이런 느낌 좋아한다 뭐 그런 전 동요를 좋아합니다 선배님 동요? 네 맑고 맑고 깨끗한 네. 고민송 동요로 만들까? 좋아요 그래? 자 너의 고민이 뭐야? 저는 얼른 30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 30대가 되면 20대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성숙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약간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코리아 챔피언 30대 모습
30대 뭔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네. 그러면 약간 멜로디는 어떤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 네. 기대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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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박사 선생님 느낌으로 가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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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또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하자. 뚝심 있는 너의 모습 한 그루의 나무 같아. 오케이. 기대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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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날개를 펼쳐.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여기 불러주시고 이제 여기는 같이 이제 랩하고 딱. 같이 하고 어 좋은데요? 뚝심 있는 여부터 하자. 하나 둘 셋 넷. 뚝심 있는 너의 모습 30대의 나무 같다. 늦지 않은 마음으로 코리아 생각 30대의 모습 예. 걱정하지 마 너의 30대 기대해도 좋아 좋아. 됐어. 코리아 챔피언 30대 모습 화이팅! 화이팅! 장난 아니죠. 어 너무 좋았다. 지금까지 한 작곡 중에 제일 행복하게 작곡하셨죠? 진짜 지금까지 한 작곡 중에 가장 뮤트하고 싶은 노래 1위! 최초로 무반주 고민송이 탄생했는데 이거를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그 리믹스를 부탁하자. 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밤 시청자들한테 인사를 부탁해. 오늘 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또 현아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의 신곡 더 플래시 나오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아 선배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Everyday is Thursday 외치면 네. 딱 끝나거든요. 네. 코리아 챔피언 3세 모습 화이팅! Everyday is Thursday! 뚝심 있는 너의 모습 30대의 나무 같다. 늦지 않은 마음으로 코리아 챔피언 3세 모습 예! 걱정하지 마